혹시 그 지미령 선생님은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. 선생님까지는 아니고요. 네. 누님. 네. 진 누님은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네. 저 궁금해요. 사실 저희는 정년이라는 직업은 정년이라는 건 없는 직업이지만 그렇죠. 퇴직금이 없는 연금도 없는 직업을 갖고 있기 좀 때문에 같은 시세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정말 어떨 때 생각하면 와 이거 막막해요. 저희 그 연예계 대선배님들 뵈면은 잘못 관리들을 하셔서 지금 뭐 지하방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역시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싶죠. 그래서 그런 선배들 보면서 아 정말 관리를 잘 해야지 나도 저런 저 선배 같은 그렇죠.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걱정이 참 많아요. 그런데 저 연예인인 직업 가진 사람이라고 자유직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. 그래서 권대용 선생님께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그 설계를 해야 하는가 뭐 대충은 뭐 알고 있기도 해요. 돈도 있어야지 뭐 건강해야지 뭐 시간도 있어야지 친구도 있어야지 그다음에 일이 있고 정년이 없으니까 전 현재는 일이 있는 거고요. 그 외에 또 필요한 게 저희한테 있을까요? 지금 현재 은퇴 설계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돈의 문제, 연금의 문제로 얘기하는데요. 실상에서 보면 은퇴 설계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아, 제일 중요하다. 우리 진미령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 설계가 돼 있으신 분입니다. 그 직업 놓지 않기 위해서 좋은 에이전트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저 같은 사람들 계속 만나시고요.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하루라도 늙어간다고 뒷방 노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갈수록 아름다우시잖아요. 그래서 자존감 잃지 말고 열심히 사시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은퇴 설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네요.